5단원에 5-2 단원이에요. 중화반응. 5-2 중화반응 어저께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지시학 외우는 게 있다면서 산성, 그죠? 산성, 중성, 염기성 순서대로 무음무발 페놉탈레인 용액은 그다음에 뭐예요? 예. 메틸오렌지 그다음에 노초파 BTB 용액 그죠? 리트머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예요. 좀 요번에 새로 나온 건 노란색으로 했죠. 자, 붉은 양배추 지시약 보면은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결론부터 얘기해서 강한 염기성에선 노란색, 그 다음에 청록색, 중성은 자주색, 약한 산성은 보라색, 강한 산성은 붉은색.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정신 건강에 좋아요. pH,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pH예요. pH.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pH 용액의 액성. 7보다 작을수록, 7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 7보다 크면 염기성이야.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7을 기준으로 요 6.5만 돼도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산성이고요. 이렇게 낮을수록 산성, 강산성. 그죠? 이쪽으로 14로 갈수록 어떻게? 강염기예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클수록 pH 값이 작아진대요. pH 7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봤어요. 중화 반응 볼게요.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뭐 물과 염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죠? 물과 염이. 자, 묽은 염산하고 그죠?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섞었어. 그죠? 하나는 산성이고 하나는 염기성을 섞었어. 그랬더니 물이 생성되고 그죠? 염이 생성됐대요. 염화 나트륨이에요. 이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염산하고 두 개를 섞었더니 그죠? 물이 생성되고 그죠? 이온인 상태로 이렇게 동실동실 다니는 애들 구경꾼 이온 봅시다. 화학 반응에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용액이 뭐예요? 그대로 남아 있는 이온. 용액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이온을 우리는 구경꾼 이온. 알짜 이온 반응식 볼게요. 중화 반응에서는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그죠? 항상 1대1의 계수비로 반응해요. 항상이라는 거를 한번 눈여겨 보면 좋겠죠. 항상 1대1의 계수비로 반응을 해요.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가 물을 한개 했어요. 알짜 이온 반응식. 화학 반응에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만으로 나타내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만으로 나타낸 반응식이 알짜 이온 반응식이다. 염 볼게요. 염, 중화 반응에서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이에요. 그죠? 산의 음이온이에요. 왜냐면, 산에서는 수소이온이 양이온이니까, 그지? 음이온이에요. 얘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에요. 그죠?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하여서 생성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염이라고 그런다, 반응하는 산과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생성되는 염의 종류가 틀려요. 그죠? 다 물이 생성됐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염이라고 하는 거야.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성되기도 한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지? 앙금들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염산하고 수산화 칼륨, K는 칼륨이죠. 질산하고 수산화 나트륨, 황산하고 그죠? 수산화 칼슘, 칼슘이에요. 얘가 만나서 뭐 물이 그죠? 생성되고 그 다음에 염화 칼슘, 질산 나트륨, 황산 칼슘이에요. 황산 칼슘은 흰색 앙금이에요. 흰색 앙금. 불꽃 반응도 나오네요. 불꽃 반응.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완전히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 여기에 있는 건 아니네요. 완전히 중화시킨 후 혼합 용액을 가열하여 물을 증발시키면 염화 나트륨이 남는데, 염화 나트륨이 있으니까 불꽃색은 노란색이에요. 기억하겠죠? 생성된 고체를 물에 녹인 후 질산은 수용액을 넣어 떨어뜨리면 흰색 앙금이 생겨요. 그죠? 뭐예요? 염화은이에요. 그죠? 질산은에, 그죠? 요 은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이거. 염화은 가라앉은 거랑, 그 다음에 황산칼슘 가라앉은 거랑, 앙금 두개 확인했고요. 지금 나온 것만 봐도. 흰색 앙금, 흰색 앙금 생겼어요. 그 다음에 불꽃색, 노란색, 나트륨. 우리 중학교 2학년 건 잠깐만 볼게요. 중학교 2학년 1학기였죠. 불꽃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불꽃 반응 봤어요. 어떻게 외웠었냐면요, 빨리 뭐요? 빨간색, 빨리 노나 보칼 이 정도만 외워도 돼요. 지금 노란색이 나트륨이라는 거, 빨간색 리튬, 빨간색 두 개였어요. 리튬하고 스트론튬이었어요. 빨리 노나 보칼, 그죠? 주황색은 칼슘, 황록색은 바륨, 청록색은 구리. 요 정도 외웠던 거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앙금, 앙금 기억나죠? 여기 있죠? 탄산칼슘, 황산바륨, 황하나, 황하구리, 황하카드뮴 해서 색깔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뭐 얘를 많이 봤죠? 그죠? 염화은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리고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거 옛날에 외웠었어요. 그죠? 이 정도. 이거 다시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다시 와서. 여기까지 봤어. 빨리 노나 노란색 나트륨이에요. 그죠? 노나 보칼. 여기서 뭐예요? 황산칼슘은 흰색이었고, 뭐예요? 염화은도 흰색이라는 거 다시 요 정도만 외우자. 황금이었어. 황산칼슘, 염화은 요 정도 외워. 중화 반응과 온도 변화 볼게요. 중화열. 아까 중화 반응이 이렇게 될 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 중화열이라고 그래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하니까 혼합된 혼합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대요. 반응하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그죠? 얘네가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
반응하는 이놈들의 수가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해.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는 그죠? 뭐요? 온도가 가장 높아요.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그죠? 중화점. 산과 염기가 모두 반응해서 중성이 되는 지점.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그래요. 중화점 확인 방법은 치시약 색깔 변화할 거예요. 중성일 때의 색. 우리 붉은 양배추지 씨앗이 자주색이었어요. 자주색.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무무빨, 빨노노, 노초파에서 그죠? 그런 것들 나오면 돼요. 온도 측정.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요. 중화점을 확인하려면 가장 높은 지점을 찾으면 거기가 뭐예요? 중화점이다. 그죠?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온도를 찾으면 그게 바로 중화점이라고 보시면 될 자, 중화 반응의 이온 모형 해석하기.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그죠? 염기성에다가 염기를 그죠? 수산화 나트륨 그죠? 수용액이에요. 그 다음에 염산을 갖다 조금씩 넣으면 물이 생성되죠. 그죠? 물이 생성돼요. 자, 계속 넣으면 물이 또 생성되겠지? 물이 더 이상 생성 안 되네요. 그죠? 맞아요? 물이 더 이상 생성 안 되고, 그죠? 수소랑 어디 있어? 다른 말안 보이네. 자, 용액 속에 수산화 이온이 들어 있지요. 여기 보라색 있죠? 보라색 있죠? 용액 속에 수산화 이온이나 뭐예요? 수소 이온이 없어요. 없으면 얘가 뭐라는 거예요? 중성이라는 거예요. 중성이라는 거예요. 수소 이온이 들어 있으니까 얘가 들어 있으니까 얘는 산성이라는 거예요.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얘는 염기성이라는 거예요. BTB 용액 우리 저 옆에서 뭐라 그랬어? BTB 노초파라 그랬어요. 노초파. 그죠? 산성부터 가는 거였죠? 노초파예요. 노초파. BTB는 중화점이었어요. 온도 변화 보면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가장 높았다가 중화점 이후에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묽은 염산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져요. 묽은 염산을 넣으니까. 그지? 더 많이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기가 중화점이다. 가로는 염산의 부피예요. 그러니까 염산을 많이 넣는다라는 거지. 그지? 염산을 부피로 했어요. 가해준 염산의 부피가 클수록 그죠? 수소 이온은 점점 증가하겠죠? 수소 이온은 점점 증가하겠죠? 수산화 이온은 점점점 얘가 물이 점점 줄고 그지? 수소 이온은 늘죠? 맞아요? 요거는 알겠죠? 나트륨 이온 얘는 뭐야? 구경권 이온이라서 계속 일정해요. 그리고 이 묽은 염산 넣었으니까 이 염소 이온은 그죠? 계속 증가하겠지? 맞아? 계속 증가하고 나트륨 이온은 맨 처음에 수산화 나트륨이 있었는데 묽은 염산만 넣은 거니까 나트륨은 계속 처음에 넣은 거 그대로 일정하고 그죠? 얘는 계속 증가하고 이건 지금 본 거에 저기 설명하는 거예요. 탐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홈판? 홈이
파서 있어서 이 홈판이 홈판 A에 농도와 온도가 같은 묽은 염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표와 같은 부피로 넣을 거예요.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할 거예요. 홈판 B부터 E에도 같은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 여기가 홈판이네. A, B, C, D, E예요. 그죠? 여기에다가는 묽은 염산 이만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이따만큼을 넣었어요. 그리고 점점 많이 넣었죠. 점점 많이 넣었죠. 부피비가 얘는 6대 6이니까, 그지? 1대1이잖아요. 완전히 중화된대요. 자, 여기에다가 산성 염기성을 보기 위해서 BTB 용액을 넣었어요. BTB 용액이에요. BTB 용액은 노초파라고 그랬어요. BTB 용액은. 그러니까 산성 염기성, 그죠? 산성일 때 노란색이잖아요. 산성 중성 염기성이 노초파야. 산성이네요. 초록이니까 뭐예요? 중성이고 파. 그죠? 그럼 C에서 초록색이네요. 그죠? C에서 초록색이네. 여기에서 보면. 그죠? 완전히 중화된 거죠. 온도를 재보면 26도로 가장 높아요. 26도로 가장 지금 요거는 A는 염산이 많은 거죠. 염산이 많은 거예요. 염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존재해요. 그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가장 온도가 가장 높은 C에서는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났으니까 생성된 물의 양도 어때요? 가장 많을 거예요. 생성된 게 가장 많을 거예요. 노초파라고 그랬어요. 노초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도 곤란했어요.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라는 것도 봤어요. 생성된 물의 양은 A랑 E는 같고, 또 B랑 D도 같고, C가 제일 많았다. C가 제일 많았다. 그지? 맞죠?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생활 속의 중화 반응. 이거는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그죠?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꼭 어려운 것만 나오라는 법 없잖아요. 쉬운 문제로라도 또는 어렵게 함정 문제로라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위산가다로 속이 쓰를 때 제산제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얘를 먹어요. 그죠? 이것들은 다 염기성 물질이에요. 약한 염기성을 먹어야 되겠죠? 강염기성 먹으면 큰일 나죠. 생선 비린내는 염기성 물질이래요. 그러면 레몬즙은 뭐라는 거요? 산성이라는 거네요. 산성이라는 거네요. 벌에 쏘였을 때, 벌의 독은 산성이래요. 그러면, 염기성을 바르면 되겠죠? 얘는 염기성이죠. 신김치의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는 뭐라고? 염기성 물질이래요. 그러면 신맛이 줄어든대요. 탄산칼슘이라고 달걀 껍데기 약한 염기성이래요. 비누는 염기성이에요. 머리를 감아 머리가 뻣뻣할 때는 식초, 그죠? 식초물, 산성이죠. 이걸로 헹구면 부드러워진대요. 산성화된 호수,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염기성 물질이 뭐냐고? 석회과로예요. 석회과로.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해요. 원장님이 요새 식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식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카페 활동을 참 많이 해요. 식물 카페, 귀농 카페, 뭐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리고 집 짓는 거, 뭐 이런 카페. 또 물고기도 좋아해요. 물고기도. 이거 진짜로 많이 해요.
공장에서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황을 염기성 물질인 산화칼슘으로 중화시켜 제거한대요. 뭐라고? 이산화황을 어떻게 제거한다고? 중화시키는 거야. 염기성 물질인 뭐라고? 산화칼슘으로 중화시킨대요. 산화칼슘으로. 마지막 게 조금, 그죠? 눈여겨보면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같이 조금 보도록 하죠. 자, 책 넘기겠습니다. 답이 좀 보이지만 그냥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할게요. 뭐 암기하는 거. 일단 우리 이거 뭐 짝짓기 전에 산성부터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외우자. BTB는 뭐라고? 노초파야. 노초파. 파란색이라고 쓰는 노초파. 노초파. 페놀프탈렌인 용액은 무무빨이에요. 무무빨. 무무빨. 메틸 오렌지는 빨도노예요. 빨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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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틸 오렌지는 빨도노. 무무빨. 그죠? 우리 무무불 이러기 힘들잖아요. 그죠? 빨간색으로 갑시다. 그래서 파 빨빨이죠? 그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세 가지 수용액에 얘는 수소 이온이 보이고 수산화 이온이 보이죠? 그죠? 수산화 이온이 보면 뭐라고? 염기성. 그죠? 그리고 수소 이온이 보면 뭐라고? 산성. 둘 다 안 보여요. 중성. 일단 이렇게 써 놓으세요. 염기성, 중성, 산성이라고 표기해놔라. 우리 BTB 용액은 위에서 BTB는 어떻게 됐어요? 노초파예요. 노초파. 얘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에요. 노초파. 노초파. 아, 바꿔서 썼죠? 미안해. 산성. 노초파니까 여기가 노초파. 이게 왜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죠? 노초파 요술제. 노초파. 그래서 답은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써주시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쉽죠? 노초파예요. 노초파. BTV가 노초파. 나 이 자꾸 걔가 생각이 나냐. 이 초파. 그지? 초파 얼굴 한 번만 구경하죠. 수업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초파. 초파의 코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아, 진짜. 루돌프랑 반대예요. 파란색이 포인트예요. 알겠죠? 초파. 코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그죠? 완전 파란색. 초파 변신했어요. 됐죠? 초파. 노초파가 뭐라고? 노초파. 노초파가 뭐라고? BTB 용액이 바로 노초파예요. 기억하세요. 초파의 코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외워져요? 외워지죠? 자, 어이씨.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서 붉은색을 나타내는 물질.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무빨이에요. 무무빨. 산성, 중성, 염기성이에요. 무무빨. 그러니까 붉은색을 나타내는 거는 염기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이 염기성인 건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아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염기성인 거, 암모니아수, 비눗물. 비눗물이 염기성인 거는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 거죠?
그죠? 석회수가 염기성인 것도 6학년도 아는 거예요. 식초 산성인 거 6학년도 알아요. 레몬즙 탄산음료도 다 6학년도 아는 거야. 이건 답은 4번이에요. 4번. 드르부가 뭐예요? 드르부가 염기성. 이게 6학년 문제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6학년 문제예요. 이것도 6학년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데요. 이제 막 묻는데 진짜래니까 6학년 거래니까 이거 6학년 거라고 보여줄까? 자 볼게요. BTB 노초파라고 그랬잖아요. 노초파가 BTB잖아요. 초파가 나온다라고 그랬잖아요. 산성이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이니까 산성. 산성을 찾아라. 그럼 요 앞에 거, 그렇지? 요 증류수가 중성이니까 요 앞에 있는 거다 하면 돼요. 커피도였네요. 그죠? 커피, 식초, 레몬. 답은 1번이네요. 식초와 비눗물의 메틸. 식초랑 비눗물의 식초는 일단 메틸 오렌지 용액은 메틸 오렌지 용액은 빨로노예요. 식초는 산성이고 비눗물은 염기성이에요. 빨도노. 식초는 빨. 얘는 빨. 노네요.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쓰면 돼요. 빨간색, 노란색. 그쵸. 빨로노. 메틸 오렌지 용액 빨로노 외우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쵸? 쉬웠죠? 비티비 노초파였어요. 노초파. 얘는 뭔지 모르겠네. 노초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하나는 뭐예요? 무무빨이죠. 얘는 무무빨. 빨인 거를 빨간색인 걸 보니까 얘는 염기성이라고 위에다 써놓고요. 염기성에서 BTB 용액은 노초파니까 얘는 파란색을 쓸수 있었어요. 지금 얘를 보고 두 개를 썼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무빨이니까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이에요. 그래서 얘도 쓸수 있었어요. 그죠? 다쓴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설명으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은 파란색이죠. 파란색이에요. 초록색이 아니에요. 나는 무색이죠. 붉은색이 아니에요. A 수용액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한 염기성이 아니 산성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B 수용액 중성이에요. pH가 7보다 큰게 아니라 7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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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수용액은 산성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들어 있어요. 답은 5번이에요. 어렵지 않았어요. 중화 반응인데요. 틀린 것을 골라라. 오,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 맞아요.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은 1대1 개수비로 반응하죠. 1대1로 한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중화열 발생하죠. 중화 반응에서 생성된 염은 모두 물에 잘 녹는 게 아니라 아까 가라앉았던 거두 개나 봤어요. 맞아요? 맞죠? 모두가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어요. 알짜 이온 반응식은 얘가 맞아요. 그죠? 얘가 맞죠. 답은 4번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중화 반응에서 반응하는 산과 염기의 종류에 따라 물에 녹지 않는 염도 있어요. 생성되기도 한대요. 도자가 중요한
다음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알짜 이온 반응,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요. 공통적으로 뭐 얘가 있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얘를 쓰는데 알짜 이온 반응식으로 쓰라 그러니까 얘를 썼어요. 아까 알짜 이온 반응식의 정의가 뭐였어요? 중화 반응에서 이는 얘랑 얘가 항상 1대1 개수비로 반응하여 물이 생성한다. 그죠?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만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쟤만 쓰면 돼요. 답은 얘만 쓰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가 알짜 이온 반응식이에요. 이것도 써놔라. 이거는 답은 아니지만 써놔라. 시간 많아요. 노초파, 빨무무. 무무빨이었죠? 무무빨. 빨로노죠? 빨로노. 자, 밑에 거 보죠. 묽은 염산, 수산화, 칼슘, 수용액의 반응에서 구경꾼 이온으로 올케 짝지은 거죠.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지. 답은 4번이네요. 그죠? 답은 4번이네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은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이고 나머지, 그죠? 나머지들 얘랑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그죠? 구경꾼 이온이라고 그죠? 이것도 써놔라. 묽은 염산 수산화 칼슘, 묽은 염산 수산화 칼슘, 물이 다음에 묽은 질산의 수산화 칼슘 수용액에 묽은 질산에다가 수산화 칼슘 수용액을 넣었어요. 완전히 중화시킨 다음에 그죠? 가열해서 물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그죠? 뭐요? 질산이고요, 묽은 질산이고요, 수산화 칼륨이에요. 수산화 칼륨 물이 있고요, 질산 칼륨이 남아요. 요거를 써야 돼요. 이거를 쓰면은 뭐가 남아요? 질산 칼륨이니까 답은 4번이 답이에요. 수소 이온이 100개 들어있어요. 그런 물근황산과 수산화 이온이 150개 있어요. 다 반응하면 100개밖에 안 되겠네.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랑 혼합용액에 남아있는 이온의 종류. 수소 이온 100개, 수산화 이온 100개, 물 분자 100개. 그죠? 수산화 이온이 50개가 남겠죠? 물 분자는 100개, 여기에서 답이 있겠네요. 남아있는 이온은 얘가 반드시 뭐예요? 남아있어야 되겠죠? 맞아? 얘가 50개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이걸 써놔요.
수산화 나트륨. 넘길게요. 원장님 어렸을 때 이렇게 그 학원 고등학교 때는 원장님도 학원 다녔거든. 고등학교 강사님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그렇게 찢어진 종이 뭐 A4지 뭐 이렇게 막 들고 다녀도 구겨지지도 않아. 가방에다 내가 가져가면 가지고 다니면 한 이틀만 있어도 걸레가 되는데, 그죠? 신기하죠? 왜냐면 많이 만지기는 하는데 구겨지게 만지질 않아서. 어른이 돼보니까 알 것 같아.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그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계속 둔 거예요. 지금 물이 더 이상 안 늘어나네요. 그죠? 그리고 수소랑 이 수산화, 그러니까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을 보면 돼요. 걔가,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보라색이 없어졌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소가 얘가 중요한 거. 얘랑 얘를 보면 돼요. 얘는 없어서 중성이고요. 얘는 얘가 있으니까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염기예요. 얘는 산성이에요. BTB예요. 우리 노초파였죠? 노초파. 아, 우리 외워요. 초파. 그 코가 파란해. 그지 기억나죠? 코가 파란해. 나타나는 색깔 우리 알아요. 얘는 중성이기 때문에 초록색이고요. 그죠? 얘는 산성이기 때문에 노란색이에요. 얘가 파란색이에요. 얘도 파란색이겠죠? 그죠? 그래서 나다라니까 파초노 이렇게 가야 돼요. 파초노 이렇게 가야 돼요. 파초노. 그죠? 3번이겠죠? 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끼랑 이 새끼는 구경꾼이 절대 아니죠. 나의 액성은 산성이다. 나에다가는 뭐예요? 나 파란색 염기성이잖아요. 여기서 했잖아요.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중성인 다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중화점이요. 중성이 온도가 제일 답은 3번이에요. 그죠? 단은 구경꾼 이온이 들어있으니까 전류가 흘러요. 이온이 있으면, 이온이 아무튼 있으면, 그죠? 전류가 흘러요. 산성이므로 묽은 염산을 더 넣어도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산성에다가 염산을 넣으면, 그지? 산성에다가 염산을 넣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이 그림은 묽은 황산과 어떤 수용액의 반응에서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 모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 수소 이온이 보이니까 여기다 산성이라고 쓸 거고요. 얘는 수소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어요. 중성이라고. 이거 황산이겠죠? 어떤 수용액을 넣었더니, 그죠? 넣었더니 얘는 없던 거 아니야? 얘는 없던 거 아니야? 그지?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얘가 가지고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여기서, 그죠? 맞죠? 수용액이라고 그랬어? 수용액. 그러면 얘는 없어졌잖아. 지금 수소는 없어졌잖아. 그죠? 또 여기에 수소가 두 개나 없어졌죠? 맞아요? 수소가 여기 있던 게 두 개가 없어졌어요. 수소이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새끼가 두 개 들어있다라는 거죠? 맞아? 맞아?
두 개가 들어있다라 1대1로 반응한다면서 얘네들은. 그지?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두개 들어있고 나트륨 이온도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얘는 바로 이런 놈이 될 거예요. 나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맞아요. 그죠? 맞아요. 얘는 맞는 거야. 용액 속의 총 이온 수는 나가 더 많죠? 맞죠? 나가 더 많아요. 네 개니까 이온 수가. 맞아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무빨이죠? 무무빨.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무빨이에요. 이 새끼가 산성이에요. 얘가 빨이 되겠죠. 그래서 가와 나는 같은 색이 절대 아니죠. 가와 다는 같은 색이지만 얘는 무색이고 나는 빨간색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무무빨을 알아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6학년 때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